자, 직선과 평면의 평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행하다는 건 내가 아까 직선하고 평행하고 그 평면하고 평행한 거에 대한 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평행은 두 평면 알파 베타가 평면 감마와 만날 때, 지금 평면 세 마리 남았지? 맞죠? 생기는 두 교선을 각각 L과 M이라 할 때 이 두 직선 L과 M은 평행하다인데 글을 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글을 보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익숙해지면 하겠지만 평면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평행한 거 알았지? 알파, 베타가. 맞죠? 내가 앞에서 본다고 가정합시다. 앞에서 본다고. 그럼 여기 알파가 있겠죠? 선생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으니까 잠깐 놔두고 여기도 베타라는 게 있어. 이거 지금 평행한 거지? 앞에서 봤어요. 이게 평면입니다. 평면. 근데 요러한 감마라는 평면이 또 지나갔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직선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죠? 교선이. 이해됩니까? 앞에서 쳐다본 거야, 딱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요 직선을 L, 요 직선을 M이라 하면 얘들 둘이도 평행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자, 그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요런 내용이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얘들은 막 증명을 통해서 갈 것까지는 없습니다. 됐나? 당연한 거죠. 뭐 이거 위에는 한 직선이고 이거 위에는 한 직선인데 얘와 얘가 평행하니까 얘도 평행할 수밖에 지금 입장에서. 맞죠? 뭐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할 때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의 교선 M은 자 다시 직선 L과 알파가 평행하대요. L이라는 놈은 바깥쪽에 있어. 맞지? 그냥 알파가 여기 있고 그냥 알파 바닥이 여기 있으면 L은 붕 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 L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평면이 알파하고 이렇게 지나버리면 교선이 하나 생기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 교선 M은 직선 L과 평행하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얘가 이 평면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틀 수가 없죠.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지금 얘가 지금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얘하고 평행한 게 아니죠. 알파가. 개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베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버리면 얘하고 평행할 수가 없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뭐 그 내용이고요. 직선과 평면의 평행인데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쓰이거든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좀 이따 또 언급해 주겠지만 자 봐. 이건 어렵지 않아. 평행한 두 평면이 있고 직선이 알파에 포함되면 직선 L과 평면 베타는 뭐하다? 평행하다. 말뜻 이해됩니까?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에 직선 L에 평면 알파 상이 있다는 거죠. 맞지? 직선 L과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쌤 말하는 말. 평면 여기 지금 그림 없어하는데 여기 알파라는 평면이 있고 여기 베타라는 평면이 있는데 애들 둘이가 이미 평행해. 얘는 지금 평면이죠. 맞지? 이 위에 직선이 이렇게 얹어져 있다고. 당연히 이렇게 얹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얹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얹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직선은 어차피 이 베타랑 평행하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개념 잡아. 그러니까 두 평면이 평행하면 이 평면상의 어떠한 직선도 얘와 평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거. 자,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 대하여 직선 L을 포함하고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직선 M과 평행하다. 얘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두 직선 L과 M이야. 맞지? 근데 얘들 둘이는 평행하대, 애초에. 그러면 L과 M은 평행한데 이 L을 포함하면서 직선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잡고 끌 수 있죠, 이렇게. 요거를 교선으로 하는 평면 하나 만들어버린다. 맞지? 맞나? 이해됩니까? 자, 이때 요렇게 잡았어요. 그럼 얘는 다시 얘들이 평행하고 지금 잠깐만 쌤이 갑자기 꼬였다. 두 평면 평행한 두 직선 L과 M에서 직선 L을 포함하면서 M을 포함하지 않는 평면 알파는 그러니까 요 알파 요거네 요거 알파가 요거는 얘랑 뭐하다? 알파는 평행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베타 이거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L, M이라 되어 있지만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을 우리가 베타로 잡아버린 겁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뭐였어? 두 직선이 평행하면 평면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평면의 결정 조건에 있었죠.
두 직선이 평행하든 한 점에서 만나든 평면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 L과 M에 대하여 평행한 두 직선 L, M이니까 얘들 둘이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있을 거야. 만들어진 평면. 그걸 베타로 잡은 거야. 맞지? 그리고 직선 L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 알파라는 거 있는데 어차피 베타와 이렇게 끄어버리면 얘가 뭐야? 교선이 돼버리겠죠? 그때 얘는 뭐하다? 무조건 평행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개념들은 말로 충분히 되고 내용이 또 이해돼요. 그림으로 보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선과 평면은요. 어떻게 보통 많이 이용하냐면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갖고 많이 봐요. 직육면체 하나 딱 그려놓으면 쌤이 딱 좀 보여주겠지만 직육면체 하나 딱 그려놓으면 반례가 보이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일단 한번 볼게요. 평면과 평면입니다. 똑같죠? 오변식은 평행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자 알파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한 점 P를 지나면서 이게 알파인데 알파 밖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P를 지나면서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됐나? 평면 알파 위에 점 하나 있는데 평면 알파와 평행한 직선 두 개가 있다고요. 맞지? 두 직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을 베타라 할 때 알파 베타는 평행하다. 지금 말 뜻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평면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는데 이 P를 지나는 직선 두 개가 여기 있어.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들로 만들어지는 평행은 평면은 얘와 평행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서로 다른 평면 세 평면 알파 베타 감마에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내용은 딴 거 필요 없고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면 이거 세 개 다 평행합니다 이 말이라고요. 됐나요? 이걸 뭐 식으로 정리한다고 지금 알파 베타 해놓고 직선을 L, M으로 잡아놓고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됐나요? 중요한 거는 뒤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선생님 중요한 거 있으면 그것도 잡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도 지금 별 거 없죠. 한번 볼게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네 점 A, B, C, D를 이어서 만든 사각형.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문제 보면 적혀있죠.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네 점 A, B, C, D를 차례로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 되어있는데 이걸 보고요. 우리는 지금 공간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평면 안에 있지 않으니까 공간을 쓰이겠죠. 자, 얘를 보고 우리는 보통 공간 사변형 또는 꼬인 사변형 이렇게 읽어요. 됐나? 원래 원칙으로 진짜 영어로 돼 있는 걸 하면 고슈 사변형이에요. 고슈. 시끄럽다. 영어는 못 적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것 뿐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야지. 자, 고슈 사변형 또는 꼬인 사변형. 공간 사변형. 뭐 이런 식으로 읽는다 이거죠.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 그냥 별거 없다. 얘가 지금 뭐다? 뭐다? 한 평면에 있지 않은 점 4개로 만들어지는 도형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됐니?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언급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으라고 적어준 거지. 별 내용 없습니다. 꼭 이걸로 뭘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 일단 이럴 때 점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EFGH로 만든 도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대. 그거 어떻게 되냐? 증명해보래. 자, 내가 막 식적어 증명하는 거 아니고요. 내용만 봅시다. 식적어 증명한 거 책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봅시다. 지금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점이 하나 있어요. 됐나? 점 4개는 공간상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 맞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평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이러한 삼각형처럼 보이죠? 맞지? 조금 더 뒤에 하자.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죠? 맞나요? 자, 근데 내가 이걸 점선으로 살짝 볼게요. 점선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평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힌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접혀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중점을 하나 E라 하고 여기를 뭐 F라 하고 여기를 G라 하고 여기를 H라 한다. 됐어요? 그때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우리 도형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요거 지금 그러니까 옛날 움막처럼 이렇게 맞죠?
벽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움막처럼 이렇게 얹어놓은 느낌이잖아, 맞지? 자, 요 놈이 평행 사변형이다를 증명하는 건데 내용은 별거 없어요. 당연히 중학교 2학년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첫 번째, 닮음입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그냥 이걸 A, B, C 이렇게 잡읍시다. 그 원래 뭐 여기 나와있지만 쌤은 그냥 기호 상관없이 그냥 언급할게요. 단면 A, B, C만 보면 뭐 이렇게 나와있을 거야, 맞지? A, B, D 맞나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 했어요? 여기에 중점 잡았죠. 맞나? 이걸 지금 E라고 했고 여기에 중점 잡아서 요거를 F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그 중점 연결로 만들 그 닮은 파트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중점에서 만들면 얘랑 얘랑 100% 평행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연히 필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닮음 쓰면 돼요. 쌤 얘는 닮음이죠. 몇 대 몇 닮음이에요? 1대 2 닮음입니다. 맞죠? 그럼 얘도 1대 2 되겠죠. 맞지? 닮음이 성립했다는 말은 각이 뭐하다? 같다는 거예요. 닮음에서는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둘이는 뭐가 된다? 평행하다는 게 언급되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BD라는 선과 요 놈은 뭐하다? 평행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도형도 마찬가지죠. 밑에 있는 도형도 똑같이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C가 되고 요 지점 잡아서 G라 하고 요 지점 잡아서 뭐라 하니까 H라 하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꺼버려도 이렇게 꺼버려도 얘는 똑같이 1대2의 닮음이 될 거고 맞나요? 그러면 얘들 둘이도 닮음이니까 각이 같을 거고 각이 같으니까 애들 둘이도 뭐하다? 평행하다. 그러니까 얘가 평행하면 얘도 평행하다는 거죠. 맞지? 그럼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생겼지만 실제로 두 직선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평면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고 맞나요? 두 직선이 만나든지 평행하든지 맞죠? 그래서 얘들 둘이가 평면이 만들어졌고 요 평면은 당연히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자, 일단 평행 사변 되는 거 아직 증명 안 했습니다. 평면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이해했죠. 평행하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닮음이면 내가 얘를 A라고 하면 이걸 2A라고 하면 이 길이는 A가 된다. 맞지? 맞나요? 1대2 닮음이니까 얘가 2A면 얘도 A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놈과 이놈이 길이가 뭐하다 이거? 같다는 거야. 평행 사변형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번째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됐나? 뭐 세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네 번째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있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중위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 되겠죠. 다섯 번째는 한 쌍이 평행하면서 고놈의 길이까지 같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얘들 둘이는 평행하지만 얘들 둘이의 길이까지 같기 때문에 아, 이 도형은 뭐가 돼버립니다.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풀이 밑에 보면 참고 적혀있죠. 맞나요?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조건에 보면 5번에 보면 AB와 DC는 평행하고 AB와 DC가 길이가 같으면 얘들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평행사변이 되기 위한 조건 요 다섯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아 여기 나오는 사각형 EFGH는 뭐가 된다? 쌤이 이거 잘못 잡았죠? 뭐 대충 보죠. EFGH 이래 하면 안 되지. EFGH 이래 가야 되겠죠? 맞죠? 근데 쌤이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어차피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얘들은 뭐가 된다? 평행사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